How are you?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몽어스 컨텐츠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자, 저번에 보여드렸던 어몽어스 짝퉁 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무려 스케일드 맵의 나머지 장소들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뭐부터 볼까? 먼저 무기고 쪽에 무기 뿅뿅뿅 한번 볼까요? 요거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우, 삥크삥크네. 아, 그리고 무기고 같은 게 보면은 핑크인데 이 막 주황색이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뭔가 싶었거든요. 그냥 뭐 재료가 잘못 들어간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 그 댓글로 남겨주셨어요. 뒤쪽에 보면은 이거 물음표 히든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이 8개 드래곤볼 마냥 뿌려져 있는 거야, 요 재료들이. 이거 하나씩 다 모아서 이 히든 캐릭터들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히든 캐릭터도 제가 재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남은 것들 합쳐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중에. 어? 아니 뭐야 이거, 바이킹 모자. 아, 이거 히든 캐릭터 여기네. 오케이, 이건 따로 빼둘게요. 자, 일단은 열심히 만들어 보고는 있는데 여러분, 왠지 느낌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뭔가 제대로 완성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일단은 만드는 데까지는 만들어 볼게요. 자, 문제는 요건데 이 지금 이게 안 맞거든요. 지금 요거를 여기 안쪽에다 뭐 이렇게 끼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 도저히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 아니, 뭐야, 안 돼, 이거 망했다. 무기고는 실패하겠는데 요게 안 만들어져요. 이걸 어떻게 만들라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이거 사이에 요걸 넣으라는데 어떻게 들어가 이게? 안 돼. 너는 그냥 임포스터만 하자. 자, 그냥 분홍이 나머지 완성이나 시킬게요. 딱. 임포였습니다. 아하, 아쉽네. 일단 무기고는 망했어요. 자, 그 다음은 요거 통신실 같거든요, 느낌이 보니까. 그리고 우주선 팻도 있고요. 와, 어째 좀 많다. 응? 여기는 히든 재료가 없나 따로? 일단 합체시켜주고요. 이번에는 노랑이 위에 풍선 달고 있는 노랑 임포스터입니다. 그리고 팔도 낀 가지고 우선 임포스터부터 완성합니다. 좀만 참아, 좀 아플 거야. 아니 이것도 사실상 끼는 게 아니고 달랑달랑 거리는 게 그냥 얹어놓는 건데요. 안 돼. 어허, 됐다. 이제는 고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풍선 달린 노랑이 완성이요. 자, 다음은 이제 통신실만 만들어야 되면 돼요. 좀 약간 맵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자, 두 개를 합쳐주고. 오! 오호! 됐어. 이제 스티커만 붙이면 된다. 삐삐삐삐 와이파이판 붙여주고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이제 통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팻 등장했습니다. 우주선 팻. 냠, 냠! 이러면 바로 완성. 그 다음에 나머지 스티커도 여기다가 붙여주고요. 아, 약간 불편하네. 에이, 괜찮아. 자, 다 된 것 같은데요? 아, 이거는 그리고 녹음 장치, 그리고 이거는 통신 장비, 팻과 노랑이까지 이렇게 깔아두면은. 오. 자, 요런 느낌. 오. 느낌 있네요. 자, 다음은 관리실의 지배자 보라인포. 이거는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완성. 보라인포 모자 딱 야무지게 쓰고 있고, 들어오자마자 관리실 지도 입력해가지고 애들 위치가 어디인지 체크해주면서 카드 긁기 미션까지 쓱. 왜 안 돼? 쓱. 뭐야? 이렇게 해서 관리실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남은 거 하나인데, 야, 요게 또 핵심 중 하나일 것 같아요. 무려 확시 체크 기계인데,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현실에서 확시를 볼 수 있는 건가? 이러고 겁나 많네 이건 또. 야, 뿔뿔이 흩어져 있는 주황색의 흔적. 자,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거는 확시 원판. 근데 뭔가 고정이 잘 안 되네요. 그 다음에 확시 체크 원판을 싹 붙여주면은 예쁘게 붙여보겠습니다. 짜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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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현실에서 확실을 해볼 수가 있겠구나 이제. 자, 다음은 대형 컴퓨터 기계를 만들어 볼 건데, 여기다가 연결해주고. 오! 이렇게 또 연결해 놓고 보니까 컴퓨터 느낌 나네요. 그 다음 스티커는
혹시 체크해주는 컴퓨터 스티커를 싹 여기다가 붙여주고, 그리고 밑에는 컴퓨터 자판, 키보드랑 마우스 야무지고. 이거 뭔가 약간 미니어처 만드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아,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요 확실히 기계를 그냥 수동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아쉽네요. 님들아, 나 확실히 좀 봐주셈. 두루두루두루두. 띠띠띠띠. 임포스터. 임포스터입니다. 아, 현실 확실히 완성. 자,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얼추 다 만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남은 재료가 조금 몇 개 있는데, 히든 재료들, 예, 드래곤볼 한번 모아봅시다. 지금 안 만든 게 그거랑 흰색이랑 모자랑 뭐가 한 개씩 나온다. 계속 재료가 남은 게, 오, 이렇게 모아보니까 뭐가 하나씩 나온다. 어째? 어? 모양이 나온다? 어? 자, 재료는 얼추 모인 것 같은데, 숨겨져 있던 히든 캐릭터 주황이 만들어 봅시다. 야, 이게 사실상 히든 캐릭터라는 게 말이죠, 총 8종류가 있는데 8종류를 다 사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막 흩뿌려져 있어가지고. 팔이 3개냐? 팔은 여기다 끼는 거냐? 시스템 가동. 로봇 같기도 하다. 자, 주황이는 이렇게 드래곤볼 모아서 일단은 모양새를 좀 갖췄습니다. 주황이가 뭘 끼고 있냐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조금 잘 어울리지 않나 싶네요. 이렇게 해서 노란색 꼬칼콘 끼고 있는 주황 임포스터 완성. 자, 나머지는 이제 하양이. 어우, 저는 이게 진짜 왜 들어있을까 했는데, 맨 처음에 그냥 짝퉁이라서 재료가 남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막 이것저것 막 아무거나 넣어가지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덕분에 히든 캐릭터라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뭐야, 변종이다. 주황색이야. 그 다음에 모자를 딱 씌워야 되는데, 노랑 대가리. 이거 대가리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설마. 아, 이 자식이 이거 훔쳐서 쓰고 있었구만. 내놔 임마. 야, 안돼. 저 이 검은 재료가 뭔지 몰랐거든요. 요게 모자 쓸 때 필요한 거지만, 이렇게 끼고 하면은 모자를 씌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대가리는 원래 주인으로 돌아갑니다. 빰 빠밤 빰 빠밤 핑. 바이킹 임포스터 완성. 됐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임포스터, 그리고 모든 맵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만 그 무기고가 제대로 안 돼서 그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자, 임포들 전부 모여. 자, 이렇게 해서 8명의 임포가 완성되었습니다. 오야,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진짜 임포들 같네. 위비. 임포스터가 8명 남았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누가 누굴 잡아야 되는 거야? 자, 님들 보이세요? 전부 줄들 서주시고요. 자, 저부터 들어갈게요. 삑. 임포스터. 어? 자, 다음 검정이. 임포스터. 응? 임포. 아, 님들, 저는 임포 아닙니다. 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임포 아닙니다. 임포. 오케이, 임포스터들 니들 딱 걸렸어. 내가 확신인 거 바로 인증해드림. 임포스터. 자, 확실체크 끝났습니다. 임포스터 전부 다 8명. 와, 진짜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약간 어머워스 맵 느낌 나는데요? 오. 야, 이게 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뿌듯하네요. 느낌 있네.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왜 다 임포스터들이야? 제가 아이디 인증해가지고 확실인 거 보여드릴게요. 너무 느립니다. 쓱. 너무 빠릅니다. 인증 실패. 아니 뭐야, 니들 왜 다 인포야? 어디서 왔어? 따로따로 이게 배정이 돼야 되는데 왜 여기 한 군데 다 몰린 거야? 어? 아니 나도 몰라. 나도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왔을 뿐이요. 응? 이게 왠지 미션 착오로 인해 크루원들이 안 오고 모든 임포스터들이 스크레드워에 집결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일을 어찌한다. 쿵쿵쿵. 아, 뭐야, 뭔 소리야? 그날 임포스터들은 떠올렸다. 놈들에게 집에 당하던 공포를. 두두두두. 임포스터보다 친한 차세대 임포스터, 거인 슈퍼 임포스터들. 검정 임포는 파랑 임포에게 잡아먹혔고. 오지마 이 자식아. 안 돼, 우리들의 터전이 무너진다.